전자숲에 있습니다. 예도는 지금부터 도스토옙스키의 백치에 대한 철학적 평론을 시작합니다. 이 작품의 예술성은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인데, 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을 읽지만 이 작품만큼 어려워하는 사례가 드문 것 같아요. 백치와 악령은 정말 어렵죠, 그죠? 예도는 이미 악령에 대한 철학적 평론은 수년 전에 했는데 강의할 게 하도 많아서 백치를 다룹니다, 오늘. 백치 하면은 뭔가 모자라는 사람, 바보, 그리고 정신의 계산 능력이 일반인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그리고 또 일반 사람들의 세계에서 뭔가 배제된 듯한, 이런 것들은 또 푸코의 광기의 역사를 연상시키죠. 그죠? 비정상적인 그러한 사람, 이성의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데 이 작품에 나타나는 미식인 공작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계산 능력이 뛰어난 다양한 등장 인물들의 관계성을 해체하기도 하고, 이들을 넘어서서 엄청난 광기를 통하여 지성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죠? 순진무구함이 이성의 지성을 파괴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근원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래. 보통 그리스도 하면은 구원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고 나의 가족의 평화를 가져오고 부와 명예를 가져올 수도 있고, 신의 아들로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슈퍼맨으로 생각하기도 하죠. 웃지 못할 이러한 상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상, 그죠? 이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인가. 그런데 도스토옙스키는 이 작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미식인 공작의 백치를 통하여 현현시키거든. 이미 그 상 자체가 완전 다른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해가 불가능해요. 도스토옙스키는 점점 뚜껑이 열릴 겁니다, 여러분. 이 강의 듣고 다시 읽으시면 많은 부분들이 들어오면서 많은 생각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도스토옙스키는 20대 말에서 30대 말까지 거의 10년 동안, 1850년대죠, 그죠? 유형 생활을 하고, 시베리아의 어떤 형무소에서 다양한 범죄자들, 어찌되었건 그 시대의 권력이 범죄자로 규정한 자들과 함께 살기도 하고, 군에 복무하기도 하고, 강제로, 그죠? 그러한 수용 생활을 하게 돼.
그 이후에 나와서 유럽을 여행하게 되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노름꾼의 원고를 수정하고 또 정리했던 속기사죠, 그죠? 안나 그레고리 예브나를 만나게 되는데 66년도에 청혼을 해서 67년도에 결혼을 해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결혼 후에 봄에 유럽을 여행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길어. 67년 봄 4, 5월에 여행을 시작해서 71년도에 돌아와. 그러니까 한 4년 동안을 유럽에 머물게 돼요. 그 과정에서 쓰여진 게 백치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도스토옙스키가 67년 여름이죠, 그죠? 그 여름이 끝나갈 무렵 바덴에서 제네바로, 독일에서 이제 스위스 제네바로 가는 길에 바젤 미술관을 들려. 이게 이제 혁명적인 어떤 도스토옙스키의 전기에서 이 백치가 나타나게 된 사건이죠, 하나의. 그죠? 그 미술관에서 그 전에 이미 알았겠죠. 그죠? 알아서 의도적으로 거기를 방문하게 된 거예요. 독일의 16세기의 위대한 예술가, 이자 시인이었죠. 한스 홀바인의 무덤 속에 죽은 그리스도의 시체라고 하는 그 그림을 보게 돼. 정말 거기서 엄청난 어떤 영감을 받게 돼.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해보면 그 그림을 볼 수 있어요. 거의 뼈만 남아서 앙상한 얼굴로 죽어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모습에서 어떤 신앙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보고 있으면 아 어떤 무시무시한 그런 공포를 불러일으킬 정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림입니다. 거기에서 그가 고민해왔던 그리스도의 상을 이제 작품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치는 68년도부터 69년 1월까지 그 근 1년 동안 러시아의 한 잡지에 게재되게 되는데 쓰여진 거는 스위스와 이탈리아.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상을 바꿔야 돼. 아, 니체는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상을 상당히 좋아해요. 니체는 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예수에 대한 어떤 역사적 예수, 인간 예수에 대한 그런 상을 또 갖고 있었죠. 그죠? 어찌되었건 도스토옙스키의 예수상은 우리가 오늘날 자본주의에서 생각하는 예수상과는 완전히 다르다. 무기력한 예수, 실패한 예수, 그 다음에 바보 예수, 순진무구한 사람을 잘 믿고 그리고 계산할 수 있는 자본주의적 이성에 대립되는 그런 예수, 이런 것들은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대신문관 이야기에서도 나타나. 사실 성서에도 나오죠, 그죠?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잖아요. 거기서 악마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요.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네가 아버지라고 믿는 그 신의 천사들이 와서 구원해 줄 것이다. 나에게 경배하면, 악마죠, 그죠? 악마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와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부와 권력, 명예에 대한 유혹을. 어떻게 보면 예수는 공생의 시작 전에 악마로부터 유혹을 받고, 그죠? 시험을 받게 되죠. 이런 장면들, 이런 것들이 주제가 돼서 대신문관 이야기에서 해석하면서 도스토옙스키는 19세기의 시대적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민중들을 개미로 그리면서 묘사하고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완전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21세기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회에서 들은 그런 예수상을 갖고는 여러분들이 이 배치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아무런 것을 바라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타자에게 사랑을 주고, 그리고 계산할 수 있는 그러한 이성에 대하여서 무관심하고 그 관계성 안에서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사람들을 너무 쉽게 믿는 게 특징인가? 순진무구함의 특징은. 그런데 이게 거리의 파토스를 통하여 또 매력이 있는 거죠. 그죠? 독특한 19세기 중반에 러시아 역시도 자본주의의 물결이 나타나 산업사회가 됐죠. 특히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유럽의 문화권에 들어갑니다. 모스크바보다도 더. 그러니까 배경이 상트페테르부르크예요. 미시키는 스위스의 어떤 정신과 의사에게 정신질환을 치료받던 그런 청년이었어. 그죠? 한 27세, 28세 되는 그런 청년인데, 어느 날 이제 러시아로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죠? 돌아오는 과정에서 자기의 연적이자 백치의 작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로고진이라고 한 엄청난 부를 가진 아버지를 갖고 있고 그 유산을 물려받게 되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점에 있었던 그런 인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으니 돈의 힘이 어디까지 인간을 몰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말로는 뭔가, 그러니까 미시키는 그런 자본주의적인 사회적 관계망 안에 무관심하지만 들어가게 된다. 내 인물이 중요하죠. 그죠? 여기에서 사각관계 같은 그런 사랑의 관계, 질투의 관계, 그것을 통하여 나타나는 살해, 끔찍한 광경들이 계속 펼쳐지죠. 그죠? 로고진이 있고 미시키니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부유한 권력자의 정부였던 나스타시아라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여자가 또 있어. 로고진이 사랑하게 되죠. 그죠? 미시킨도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옆반친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장군의 셋째 딸이죠. 셋째 딸, 아글라야라고 하는 여성이 있어. 이 여성이 또 미시킨을 사랑하게 되고, 결혼 약속까지 하면서 또 결혼식 이전에 나스타시아가 또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시킨은 이 백치의 등장인물 중에 두 여자를, 그죠? 동시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다리라고 볼 수도 있는데, 미시키는 그런 의미로 이 여자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연민도 있고, 그 자체로 인간에 대한 어떤 사랑, 순진무구함이 갖고 있는 우유부단함도 나타나죠. 그죠? 이런 복잡한 것들이 계속 전개돼. 그러나 나스타시아 역시도 미시킨을 사랑하지만 로고진을 선택하고, 심지어 이런 장면도 있어. 나스타시아에게 수십만 불을 걸고 수백만 불을 걸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랑도 경매에 붙여지고,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는 다른 등장인물들을 통하여 드러나는 건데, 결혼 역시도 그게 우리 사회와 같은 거야. 그게 도스토옙스키가 유럽 여행을 하면서 자본주의화된 러시아의 어떤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인간들이 돈을 위하여 극단으로 갈 수 있는지를 본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상으로 나타나는 미시키는 상당히 무기력하죠. 그죠? 무능력하고. 미시키는 무기는 순진무구함이에요. 순진성, 순수성이죠. 그죠? 그러나 이 순수성이 자본주의의 어떤 돈의 마력의 관계망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것을 치료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또 결국 로고진은 나스타시아를 살해하게 되죠. 아글라야도 어떻게 보면은 미시킨을 사랑하고 아이와 같은 그러한 성격을 가진 그런 인물로 나타나지만, 결국 그 주변의 등장인물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해진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좋은 장밋빛 삶을 얻게 된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전혀 없고, 불행해지고 살해당하고, 그 다음에 결국 이 작품에서 낙강적으로 볼 때 등장인물들을 움직이게 하고 그들을 춤추게 만드는 건 돈의 위력이에요. 거기로부터 미시키는 벗어나 있는, 있을 뿐인 거야. 그 미시키는 어떻게 보면 이 상징계의 질서에 구멍을 내고 들어오는 그 순진성이 그런 존재일 수도 있지만은, 돈의 마력이 어떻게 보면 실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기에 다 걸려 있는 거.
그러니까 사랑이든 결혼이든 뭐든 돈으로 어떤 전략을 짜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걸로 나타나고 결혼의 전략 역시도 그래요. 그러면서 이 관계망들이 형성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스타시아를 데리고 살았다. 그 부유한 사람 어떤 창녀의 냄새를 풍기는 나스타시아를 버리고 옆반 친 장군의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귀족의 가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뭔가 떳떳한 그런 가문의 딸과 결혼하기를 원하자. 그 과정에서 또 돈이 오가잖아, 그죠? 거기에서 막 그 음모에 말려들면서 이야기가 복잡해지는데 어찌되었건 미시킨 공작이 이제 중심이 돼서 이야기가 돌아가지만은 그 사랑의 관계, 귀족들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부패한 모습들,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분위기,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는 인간의 욕망 배후에 돈의 마력으로 걸리지 않는 게 없는 그것을 따라서 나가죠. 그래서 이 미시킨 공작은 이러한 마력으로부터 거리가 있기 때문에 또 매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글라야도 미시킨을 사랑하고 또 나스타시아도 사랑하는 그러나 나스타시아는 그 현실에 밝았던 여자죠, 그죠? 그 사회의 어떤 사람들의 계산할 수 있는 그 이성에도 밝았고, 사랑하지만, 그러나 로고진을 선택하는 거. 뭔가 맞지 않다는 거야. 매력은 있고, 그 순수함이 자기들의 어떤 그러한,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치유할 것 같은 그런 거는 있지만 그 매력을 존중하기도 하고 동경하기도 하겠죠, 그죠? 그러나 결코 결혼을 위해서 선택하기는 어려운 뜨거운 감자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스타시아는 미시킨을 위하여 로고진을 또 선택하는 그런 내용도 나타나죠. 그죠? 이게 중층적으로 결정돼서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시킨은 유일하게 그 등장인물들 가운데에서 사회적 분화, 권력이나 어떤 돈이 주는 그 욕망에 의하여 춤추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 등장인물들의 사랑의 관계 안에 깊숙이 들어있지만 그 관계 속에서 그들의 어떤 힘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그리고 이들이 볼 때는 바본 거야. 응? 이들이 볼 때는 한번 보셔요. 말도 통하지 않고 답답하고 연적이었던 로고진에게 대하는 태도라든지 그리고 나스타시아가 죽은 그 시체 옆에서 로고진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라든지 섬찟하죠, 그죠? 결국은 이 백치는 정신분열에 걸려서 다시 스위스로 돌아가게 되는데 로고지는 자기의 사랑하는 여,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참 붙이기가 좋은 거지만
여인을 살해한 죄로 시베리아 유형을 떠나게 되죠.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다양한 중층적으로 결정된 심리 묘사나 인간들의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어떤 충격적인 장면들은 이 미시킨에 의하여 더욱 복잡해진. 그게 프로이트가 이 도스토옙스키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게, 어떻게 보면 그 작품 안에는 정신분석의 주제들이 다 나타나요. 인간의 어떤 무의식적 욕망부터 죄의식, 그리고 간질, 발작, 신경증, 그 다음에 사디즘적이고 마조키즘적인 어떠한 성격 유형들, 남성들의 지배에 의지, 아, 이 뭐 적나라하죠, 그죠? 이런 관계성 안에서 미시키는 어떤 것에서도 자유로운 인간, 그러나 그 관계성을 완벽하게 치료하지는 못하는, 그러니까 미시키니 하는 모든 행동들은 오해를 불러일으켜. 그가 했던 연민이나 사랑은 어떻게 보면 무능력하고 우유부단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잘 믿는 그 성격은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벽친 거예요.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무기력함, 그죠?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또 바보 같은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의 삶도 그랬어. 그래서 예도도 한두 달 전에 바보 예수라는 강좌를 했죠. 그죠? 철학적 신앙 목록에 있는데 예수의 삶도 그래요. 그 사회에서 추방된 자들, 사회가 버린 자들, 그 다음에 사회 중심부에서 변경으로 바깥으로 밀려난 자들, 그들의 삶과 함께 살았고, 그죠? 그리고 사회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자들, 그들과 친구가 됐고, 오히려 이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어떤 힘의 충돌, 거리의 파토스로부터 예수는 떨어져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드러나는 힘들을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순진무구함, 백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걸 뒤집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무기력했죠. 그렇죠? 복음서에 보면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자기는 천사들을 불러서 저 강력한 로마의 세력들을 뒤집어 엎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는 어떤 영적인 뭐 그런 걸로 볼 수도 있지만은 어찌 되었건 역사적 예수는 다 무기력했어. 사회 중심부의 어떤 힘이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제자들도 버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않고 홀로 남게 되어버려.
여자 제자들 몇 명, 어머니, 끝까지 십자가 곁에서 예수를 쳐다보고 있었지만, 어찌됐건 그의 삶 역시도 이런 모습이 드러나. 19세기 현대판 예수의 모습으로 드러난 그 미시킨 공작은 결국은 그 돈의 마력, 러시아의 자본주의가 주는 그 엄청난 사랑이든 뭐든 인간의 모든 가치를 돈으로 계산할 수 있고 거기로부터 나타난 인간이 어디까지 자기의 욕망을 좇아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응? 결국 그 힘에 의하여 미쳐버리잖아, 그죠? 분열증에 걸려버리는 거. 그래서 다시 스위스로 돌아가는 거야, 미시킨. 그러니까 그 힘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마력이 주는 그 힘, 우리 사회에도 나타나. 부모 형제도 없어요. 물론 예외적인 그런 걸로 나타나지만은 일반인들 역시도 까딱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 형제, 아내, 남편, 자식도 없어. 그 돈의 욕망에 모든 것을 팔아넘기는 거야. 삶의 가치가 어디 있어? 그 엄청난 위력을 도스토옙스키는 봤던 거야. 거기에서 무기력한 그리스도의 삶, 그러나 그걸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순진무구함의 어떤 세계, 미시킨 공작을 통해 계란의 바위치기와 같은 그런 무기력함, 그러나 그 관계성을 해체하면서 저건 뭐지? 배제시키고 왕따시키고 그러면서도 또 그 순수함에 대한 동경 때문에 사랑의 마음, 진정한 인간으로서 사랑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 두 힘은 거리의 파토스에 의하여, 차이에 의하여 생겨지는 그 힘이 아닌 거야. 백치는 백지는 떨어져서 그 안에 들어가서도 무관계성으로서 계속해서 그 관계성을 해체하는 그런 인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작품을 읽어가면서도 독자는 계속해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건 뭐지? 이건 뭐야? 그러니까 독자의 상상력, 스토리를 읽으면서 따라갈 때에 나타나는 그 전개, 거기에서 독자가 기대했던 것들이 싸그리 무너지면서 그 장면들은 중층적이 되는 거죠. 그 힘의 파토스가 강력하게 작동하여 결국은 나쁜 것, 인간의 심령에, 심년에, 영혼의 심년에 숨어 있는 그 무시무시한 악의 힘, 그런 것들이 관계성으로서 백치의 영혼을 해체해버려. 그죠?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오늘날 21세기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메시지, 인간으로서의 사랑이 뭔지, 우정이 뭔지,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로고진과 나스타시아오. 물론 순수한 것도 있죠. 아글라야, 옆반 친장군이, 사회가 주는 어떤 기대가치, 거기에 따라서 인간들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거기에 맞추어 살아가는 인간들이 어디까지 자기의 영혼을 팔고 자기의 가치를 팔아넘길 수 있는지, 우리의 무의식적 욕망, 그죠? 언제나 끈덕지게 우리를 지배하고, 그리고 우리를 무의식적으로 통제하는 실재계에 있는 무시무시한 말이요. 돈의 힘이죠,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그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언제든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디트리 보네퍼가 나치에 대항하여, 어떤 교회도 나치에 대항하지 않았을 때, 고백교회를 통한 대항했을 때, 연약한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라는, 이 시대의 복음서에 나타나는 그 무기력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엄청난 존재의 용기를 시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스도가 들어주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모든 방향이 열려지고, 이 땅에서도 잘 처먹고 저 하늘에서는 영생을 얻. 이거보다 더 좋은 상이 어디 있어?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책임은 던져버리고, 뭘 받아쳐먹을지만 생각하는 오늘날 21세기의 그리스도에 대한 상, 가짜죠, 가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가 살았던 19세기의 자본주의보다 더 강력한 마력에 의해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끈덕진 것으로서, 자본이 실제예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인간으로서 소중히 여겨야 될 그 모든 가치들을 다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드러나는 백치로 산다는 게 뭐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백치예요. 그런 면이 있겠죠. 어떤 모든 인간들을 하나로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어. 나는 그런 욕망도 갖고 있지만, 나는 이런 순수한 세계를 내가 갖고 있어. 백치적인 면이 있겠죠, 그죠? 단지 공적인 상징계의 영역에서 그걸 드러냈을 때 왕따를 당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우리와 다르다, 저 새끼. 차이에 의하여 단지 다름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게 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역으로 백치가 악인 거야. 그래서 배제시켜버리는 거예요. 아, 저런 머저리도 있네. 우린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스토옙스키가 복음서, 특히 도스토옙스키 요한복음을 좋아했어. 그것은 러시아 정교회라든지 러시아의 어떤 그리스도교 전통은 요한복음 전통이죠. 그렇죠? 죽기 전에도 자기 부인이었던 안나 그레고리 예브나에게 복음서를 읽어달라 그랬고,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복음서에서 끌어냈던 도스토옙스키, 그리스도의 삶, 그죠? 오늘날은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간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기의 신앙을 타자들과의 관계 안에서 형성해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한스 홀바인의 무덤 속에 죽은 그리스도의 시체 한번 보셔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런 예술 작품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여도 물러갑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여도 TV를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발적 수업료겠죠, 그죠? 여도 물러갑니다. Tschüss!